언젠가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한 대로 내 자식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롤모델을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처음 만나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이 사람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세입니다. 이 사람은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40년 동안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세 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3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국기를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 사람은 목동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아버지 밑에서 여덟 번째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은 변변 찾는 집안입니다. 영웅 호굴이 나올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어린 그 소년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수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왕은 단 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듣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윗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다윗을 찾으시게 됩니다. 최초로 다윗을 만나시는 사건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기 전에 다음 같은 말을 전달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종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보내실 때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그 아들들 가운데 있는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새 집에 방문했던 이 사무엘은 아들들을 다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각 준수하고 빼어난 그런 넘넘한 대장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물을 때 비로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묻지 않았다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4절은 지금 양을 지키는 이곳이 어디 있냐면 사자와 곰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이때 나이가 만약 15세 어린아이였다면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 곰이 나타나는 곳에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이곳에 찢겨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다윗의 형들은 다 집안으로 불러놓고 가장 나이 어린 이 소년 어린 다윗만 거기서 홀로 남겨놓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죽어도 상관없고 이 아들 사자가 물어가든지 곰이 물어가도 상관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처절하게 다윗은 아버지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업신여김 당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닐 정도로 철저하게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들 다윗만 사무엘이 아들들 다 집에 불러 모아라 할 때에 아들만 제외시킬까요? 아마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는 같은 아들 중에도 이 다윗은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할 만큼 부족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데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슬아에 태어난 아이가 내가 볼 때 좀 부족하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볼지언정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축에도 끼지 않았지만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순종을 하는 아들이냐면 이 어린 나이지만 사자가 있고 곰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때 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그곳에서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곰한테니까 찢겨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이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효자였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지만 자신 혼자 들판에 남겨놓을 때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처는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이 다윗은 얼마나 아버지에 관해서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느냐면 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양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울에게 왕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한두 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오고 가는데 사울이 있는 곳에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양을 치고 있다 했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엘라라는 곳입니다. 지금 저 중동에
지형을 보게 되면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3km입니다. 약 60리 길입니다. 이곳은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를 이용한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외에 도보로 걸어야 합니다. 사막길을 걸어갈 때 십리길을 걸어가는 4킬로 걷기도 벅찬 것이 이 사막의 길입니다. 그런데 23킬로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양이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수배령을 내리게 되고 이 사람은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때로는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고 숨을 곳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이 사울왕은 다윗의 집을 찾아와서 그 가족들을 협박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리고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늘 찬양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쫓기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단교를 했습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부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관계 끊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렸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부모가 버렸습니다. 부모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이 다윗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멀리해버립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쫓기는 몸이 될 때, 도망자가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또 멀어져 버립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상처를 그들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다윗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들마저 멀어져 버렸습니다. 친척들마저 멀리 섰다 했습니다. 이 멀리 섰다는 말은 까마득하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가 다윗이 여덟 번째인데 일곱 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죽기보다 더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형들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형들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습니다. 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전 박대당합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함께 밥을 달라고 말할 때 밥덩어리 하나 던져주는 이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런 내 어머니 자녀들 내 형제들이 나를 낯선 사람 대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같이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친척들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형제들마저 작은 형제가 아닙니다. 일곱 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이 동생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가족들, 내 주변 집안 식구들은 나를 가까이 찾아오고 내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점점 소외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사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9장 2절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가 부모님한테 상처 다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공주입니다. 목동 출신인 자신의 남편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갈이 창문 밖에 내다보면서 이 남편 다윗을 성경 강점나 업신여기니라 깔보았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게 되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쫓겼습니다. 도망을 갈 때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갔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게 되면 맨발로 울면서 아들에게 쫓겨나서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양가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충신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압살롬 아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섬겨왔던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내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이 충신이었던 이 사람이 반역자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이 바로 성경에 다윗이 아내로 맞았던 바세바 여인이 있습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전부 집안 식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집안 식구들로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를 당했거나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를 만큼 잠재적으로 깊이 감춰진 골마 터져버린 이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점점 왕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시편 27편 10절에 부모가 자신을 버려버렸던 관계를 끊어버렸던 사람, 시편 69편 8절에 형제들이 낯선 사람 취급했던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찾아왔습니다. 형제와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한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와 관계 끊자고 했던 사람이, 형제들이 낯선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점점 힘이 이제 있어지고 왕의 자리로 가까이 갈 때에 이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배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무시했던 자들, 그들이 다른 사람 아닌 가족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다윗은 정중하게 그들을 다 맞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울왕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은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살하고 났을 때에 다윗은 너무나 가슴 아파서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약 15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는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인을 위하여.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이 장인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무시했던, 부모가 내게 상처를 주었던 다윗은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존경했습니다. 사는 손으로는 내 부모님이 지금까지 혹은 내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키웠던, 내 환경이 어떻게 자랐던, 그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자녀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엇을 많이 사다 드리고 많은 것을 무슨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자녀에 대한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노심초사합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받게 되면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경홀이란 말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삿대질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경홀히 여긴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사람이 장수의 복은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이 박히시고 그곳에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얼굴을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채를 씌워서, 이 가시채가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바늘보다도 더 깁니다. 그리고 못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 가시채를 머리에 씌워버렸습니다. 머리에서 뿜어나오는 피는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온 얼굴을 다 적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햇볕에 피는 말라서 상처를 옥죄어오는데 눈을 뜨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누구며, 나를 보내신 이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네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처절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상처를 남겨서 떠나보내는 그런 불효자가 되지 말고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좀 더 그분께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 부모님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시대가 팍팍하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날마다 분초마다 긴장의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가져와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범사위에 이 시대 진정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지금